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차성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소프트웨어공학과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디지털 대믹, 숨겨진 위험들에 대한 그런 얘기고요. 이제 부제로서 안전한 시민, 안전한 소프트웨어 이런 부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보실까요? 예,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새로운 세계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진은 대부분은 이제 CES라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매년 1월에 열리는 가전제품 쇼에 나오는 그런 전시되는 상품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아래쪽에는 이제 다빈치라고 불리는 로봇 수술기,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시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4차 혁명 시대에 저희들이 이제 자주 접하고 듣게 되는 그런 기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장 공통적인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이 혜택을 이제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자동차를 보시면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그 소위 말하는 저희 운전대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없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저 자동차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라는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이드 미러는 운전사를 위한 거지. 사실은 저기 센서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런 뉴스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율 자동차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금 거의 모든 IT 기업들,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이 제품의 개발에 이제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런 뉴스 중에 보면 10월 21일 날 기사에 이제 테슬라에서 나온 소위 말하는 5단계, 아직 시범 적용 중이긴 합니다만은 5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이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왼쪽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신문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기느라고 이렇게 된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자율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서 좁은 도로를 지나갈 때그 옆에 있는 사이드미러를 자동으로 접어서 뭔가 저기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이런 섬세한 기능까지 넣었구나 하는 데는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면 이제 자동차가 옆에 저기 지나가는 자전거, 보행자하고의 어떤 충돌이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능도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또 부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거의 같은 기간에 나왔던 그런 기사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똑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단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슬라에서 만든 자동차에 장착된 소프트웨어 얘기인데, 보면 이게 5단계 자율주행 기능 소프트웨어가 빨간 신호등에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인터섹션 사거리에 왔을 때그 사거리 여기 선 앞에 서지 않고 훨씬 뒤에서 쓴다든지, 또는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다든지,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차된 차를 뒤에서 들이박을 뻔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뭡니까? 스피드 범프 그래가지고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지도로 저기 알수 있을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센서를 통해서도 카메라로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그냥 저기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고, 이런 일 말고 다른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숨겨진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예제지만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다른 소프트웨어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그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또는 법률적인 문제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이제 2018년도에 나왔던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자율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을 이제 뭐 라이다라든가 이런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로직에 따라서 예, 그 주행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앞에 만일에 저기 장애물이나 또는 그 보행자가 있다면 예,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인식을 못해도 문제일 거고 인식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런 것들도 이제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고 노인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 승객을 예, 보호할 것이냐 또는 앞에 있는 다수의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이제 자동차 사고는 날 텐데 그러면 다른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또는 다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그런 그 자동차들이 사고 났을 때의 어떤 법률적인 위험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그냥 마냥 좋은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 기술적인 도전도 굉장히 그 심각할 것 같고요. 또 윤리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기까지는 해야 될, 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또 소프트웨어 재난 그러면 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의료 장비나 또는 전력망이나 또는 뭐 자동차 해킹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그 보시는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 이제 독점인 어떤 그 지금 시스템이고요. 예,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특히 이제 대형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예, 그 좋은 점도 많지만 예, 그 수술 과정에서의 그 사고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저기 의료 사고들 이런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그 이끄는 또는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고 예, 그거는 뭐 전력망, 자율자동차, 드론 뭐 어느 부분이나 예, 거의 피할 수 없이 다 들어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올바른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소프트웨어에 의지하는 예, 이런 그 대세는 예, 피할 수도 없고 거를 수도 없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고 소프트웨어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제 디지털 데믹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일반적인 어떤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예,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어떤 심각한 그 피해를 유발하고요. 사소한 어떤 실수는 대개의 경우는 사소한 피해를 유리하게 그 끼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게 다른 게 정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사소한 오류가 예, 굉장히 큰 오류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잘 알려진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유럽에서 발사했던 에어리안 5라는 그 로켓이 예, 공중 폭발했는데 37초 만에 폭발을 했는데 뭐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 보면 64비트 실수를 뭐 16비트 인티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오류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3억 7천만 불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 그 재산 손실을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예, 안 겪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겪을 수도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재난 사례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 재난 그러면 뭐 반드시 누군가가 실수를 했거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나 또는 어떤 그 제조사에서 생각했던 어떤 작동 환경이나 어떤 가정 이런 것들이 실제 환경하고 틀리면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도 사실은 큰, 예, 그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거의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오류가 없는 완벽한 소프트웨어 뭐 그런 거 일반인들은 기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핸드폰에 있는 저기 소프트웨어들도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고 패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테스팅을 많이 하고 오는데도 그렇게 그 오류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결론을 맺자면, 예, 이제 4차 혁명 또는 소프트웨어로 시작하는 4차 혁명 시대가 되면서, 예, 디지털 데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재난은 뭐 누구 특정 그룹,
또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요. 예,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수준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안전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그다음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거를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깨어있는 소비자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연구 투자 같은 걸 또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투자로 소위 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 비용이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제 국내의 어떤 안전산업도 활성화될 것이고, 또그 이런 그 추세는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산업이 이제 수출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각 회사의 그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디지털 대믹과 그 안전에 대한 그런 그 고려 또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하실 때 이제 뭐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 뭐 자율주행차 사고나 뭐 의료 로봇이나 그런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더큰뭐 사고로 보면 이제 디지털 대미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이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도 복잡해지고 기능도 복잡해지고 예, 그 개발하는 인력들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품질을 되게 그 확보한다는 게참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테스팅을 해도 버그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잘 납득도 안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적어도 사소한 어떤 오류는 뭐 발생할 수 있다 치더라도 소위 말하는 디지털 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사고는 나지 않도록 미리 그 분석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그 인력들도 필요할 거고요. 예, 그런 그 분석을 할수 있는, 특히 소프트웨어 분석을 할수 있는 인력들도 필요할 거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기술 투자 같은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네, 예, 그거는 저희 모두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저희가 숨 쉬는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듯이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기처럼 쓰게 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거를 예, 당연하고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전체 모두의 어떤 삶의 질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 소프트웨어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별 고민을 안 했는데요. 그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런 안전 시스템에 쓰이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고,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인재 뭐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최 교수님 좋은 말씀 오늘 감사드리고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행사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오늘 뭐 우리 코로나 시대라서 이렇게 까만 스튜디오 안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안전을 전공하신 차 교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저도 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소프트웨어가 그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에, 또 모든 것들이 커넥션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그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 넘쳐나고서 있는 건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용자나 어떤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안중근학하는 사람들은 이건 사실은 저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 비전문가들이 현재의 일상, 어떤 그 하이텍 테크놀로지의 디지털 데믹 시대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 중에서 잘못된 선입관이나 이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AI의 뭐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 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지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AI의 봄 또는 AI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뭐 기술적으로 한때 유행했거나 굉장히 사회를 많이 바꾼 것 같았지만 불발탄으로 끝났던 그런 사례를 한두번 정도를 알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도 일으키고 있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그냥 AI, 인공지능이니까 이게 뭐든지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AI에 대한 어떤 맹신? 제가 무슨 AI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AI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예, 이게 뭔가 되게 그냥 우리가 뭘 모르는 것을 다 알아서 그냥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근거 없는 맹목적인 신뢰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예제가 될 거고요. 결국 소프트웨어가 뭐 그건 뭐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그래도 뭐 AI 소프트웨어라는데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좀 너무 그 근거 없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가. 예,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걱정은 듭니다. 예.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공부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프린시플 뭐 이런 거가 예. 있었었는데, garbage in, garbage out. 뭐 이런 그렇죠. 예, 인풋이 garbage면 아웃풋 garbage입니다. 예,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AI가 들어오면 사실은 뭐 everything이 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항상 valuable한 거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럼요. 최근에 상당히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었었는데, SAE의 레벨 2.5, 뭐3 정도는 자율주행 그 자동차들이 이제 커머셜하게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한 운전자하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 벌써 이거 자율주행이 다 됐다. 내가 타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 이게 법제도가 허용이 안 돼서 손을 2, 3분 계속 대고 있어야지 뛰어도 이건 안전하다라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만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항상 아니죠. 대고 있어야지 되죠. 그럼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노이즈가 타고 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의식 자체도 조금은 좀 더, 예, 좀 더, 더, 더 수준이 높아지거나 좀 예. 모르는 것도 알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럼요. 그런 듭니다. 것들을 이제 그 인식을 바꾸는 것도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물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기능들도 생각하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구현했겠지만, 첫 번째는 그런 그 기능이 제대로 완벽하게 구현이 못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한계로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돌발 상황을 사실 모든 걸다 생각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갑자기 어디서 뭐 동물이 튀어나온다든지 뭐 갑자기 어디서 돌이 굴러온다든지 그런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지, 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옆에 낭떠러지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앞에 날라오는 그 굴러 떨어지는 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 그 좌회전을 했다가 뭐 저기 계곡에 굴르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생각할 수 없다는 어떤 그 근본적인 한계, 소프트웨어한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그다음에 그것이 너무 그 근거가 없거나 너무 맹목적인 기대를 하면 또는 맹목적인 신뢰를 하게 되면, 예, 그거는 저희들의 안전하고도 저기 그 직접 연결이 될수 있고, 예, 그런 게 디지털 데믹의 어떤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 질문 하나 드리려고 예. 그러는데요. 그 K 방역이라고 해서 예. 그 이제 그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대비를 잘 하고 있는데요. 뭐 K소프트웨어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에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뭐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지, 그러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쪽에 관련된 그런 그뭐 학위 연구를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쪽에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안전 그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그 집단 누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볼 때, 예, 저희 한국에서도 예, 그 충분한 기술적인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런 안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거, 예,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저도 참여했었지만은 충분히 경험도 있고 또 저희 기술적인 역량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그 모아줄 수 있는 어떤 구심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제 어차피 이런 그 대세는 제 생각에는 돌이킬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그런 그 대세가 됐으니까, 예,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주도권을 좀 가지고 그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예, 적어도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련해서는, 예,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산업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도 되고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산업 안전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가 뭐 200년에 일어났던 산업을 저희는 뭐 30년에 하면서 굉장히 좀 안전에는 이제 좀 약한데, 소프트 안전이 이제 지금 첫 시기고 교수님 말대로 저희가 이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네, 예,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희는 저기 그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적어도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은 뭐그 출발선 또는 지금 현재 어떤 그 경쟁 역량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그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기회이자 위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무슨 반드시 뭐그 국제 경쟁력 아니더라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안전하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소프트 감사합니다. 안전 기술을 통해서 우리 도시 또 시민 국가의 안전 또 나아가서 세계를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